네, 오늘의 소급 등등주 SK하이닉스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수급력이 좋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함께하는 모습이죠.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8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하면서 뭐 어제까지는 이틀 연속 양매수가 붙기도 한 그런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장 1%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같이 좀 전망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좋다라고 제가 이데일리에서 누차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이 수급이 한때는 좀 빠졌었죠.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치와 미래 전망이 한 달 전과 지금은 바뀐 건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수급이 안 들어오다 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느냐라고 보면 LG엔솔 영향으로 저는 봅니다. LG엔솔이 시총 2위를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시총 이제 3위가 돼버린 SK하이닉스를 팔고 이거 끼워넣는 인위적인 수급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아직까지는 물론 엔솔이 3월 10일까지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수급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뭐 발빠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급 논란이 이제 잦아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새롭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최고의 이익이 날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작년도 드라마틱한 수익을 냈는데 올해 내놓고 제가 SK하이닉스를 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M&A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저도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뭔가 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런 뭐 삼성전자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는 눈이 많고요. 보는 눈이 많고 보는 눈이 적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주가 탄력성은 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A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도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또 높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알겠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이죠. SK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고 갖고 있는 사람 좋아.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많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시려고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사시면서 나는 길게 가져갈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이제 1년 반 지났거든요. 따라서 장기 투자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4만원에서 9만원 갈 때는 장기 투자가 쉬워 보였죠. 근데 장기 투자는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가다가 평지가 나오다가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등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는 뭐 서너 시간 올라갑니다만 이게 3, 4년이 지속된다, 5, 6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밀릴 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으니까요. 조금 단단히 마음 먹고 지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